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3명, 보합이 2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상승장 전망하면서 히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G2파워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피코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심텍에 주목하고 있고, 구미영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그리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미국 증시가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지금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상태에서 직전에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점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아시아 쪽, 특히 중국 쪽에서 좀 나오면서 장중에 함께 좀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진핑 3기 출범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뭐 15%대 정도의 폭락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감스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JP모건에서 이번 중국의 하락, 홍콩의 하락은 펀더멘탈과 무관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도 그런 우려감을 좀 떨쳐내고 결국엔 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10시 30분 이후에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보다는 강보합권에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도 전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흐름들로 인해서 나타나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도체 섹터 관련된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섹터를 좀 볼 수 있다라면 오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대 금융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4대 금융사에 대한 흐름들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은 강보합권 내외에서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권장 예상을 하시면서 종목별 접근을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급락과 하락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다가 원래 뭐 9월달부터 이제 기간 행복 구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차트도 보시게 되면 뭐 급락했다가 2,134포인트에서 지금까지 행복 구간을 거쳐가다가 이제 뭐 볼리젠더 상한선이 밑으로 많이 나서 이제 옆으로 다시 또 행복 기간 되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일단은 뭐 연속으로도 이틀 올랐고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은 기간 행보를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미국 시장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으면서 2,260포인트까지는 일단 아마 상승 뭐 오늘 내일 상승 가능하려고 봅니다. 어제 동지수가 2,236이니까 한 7% 정도 일단 상승 가능하리라 보고 뭐 크게 하락보다는 조금 그래도 상승 기류로 가면서 하락 시 마이너스 한 8% 정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모든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좀 전에 뭐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종목 항상 주식은 종목별로도 접근해야 되고 또 지금은 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많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시간 밤은 급등하는 그런 날이 또 한번 올 겁니다. 또 그래서 좀 소극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매매 못하고 소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종목별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지난 6월부터 기간 횡보를 거치다가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좀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히림이라는 회사입니다. 히림이라고 알려진 회사는요, 건축 설계 사무소로 시작을 해서 건설 설계, 허가, 준공, 재건축 감리 등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히림이 좀 이슈가 됐었던 움직임은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도시계획위원 이 설계를 좀 맡음으로써 상당히 대규모 설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관련주로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지금 설계를 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갖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림 같은 경우에 감리와 좀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파생돼서 관련주로서 좀 편입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주가에서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 사우디 왕자의 방안이 무산됐을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했던 흐름들을 좀 본다라면 네옴시티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줄 때는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네옴시티 수주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1월 원영 장관이 사우디를 좀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일시적인 단기 반등 자리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성 매수세가 유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번 네옴시티 관련된 악재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상단 갭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적어도 좀 갭을 메우는 자리까지는 단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00원 전후에서 120선 전후 좀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전략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갭 메우는 자리, 그 이상에서는 9,000원 돌파 자리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히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오늘 대응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심의 통과를 한 점, 그리고 네온시티 관련주로 주목하고 있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자, 관심 종목으로 피코그램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이 피코그램은 일일 TV에 10시에 제가 정치 파워에서 한번 추천했는 종목입니다. 지금 추천은 그 가을까지 와 있는데 다시 업다운해서 제가 한번 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는 정수기 밀, 정수기 필터 소재로 개발하고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02년도에 3월달에 설립되었고 국내 최초로 교체가 매우 용이한 원터치 체결 방식의 필터를 개발하여서 상용화하였으며 2005년도에 가정용 정수 필터 및 필터 조립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각 가정에서나 뭐 사무실에서 뭐 거기가 뭐 정수기 한 대씩은 거의 있습니다. 또 2021년 작년에 11월 3일 날 코스닥 시장에 또 신규 상장한 회사고 올해 6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은 1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6%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뭐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일본, 미국, 태국 등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어제 2.4% 정도 상승해서 41,750원에 마감했습니다. 뭐 8월 17일 날 고점이 8,520원까지 85,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51% 급락한 상태됐습니다. 지금 뭐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 달포가랑 행보 기간 행보 가지다가 일단 이제 상승 기류 올라탔습니다. 탔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 시 4만 원 정도에서 진입을 해보시 아마 오늘 4만 원 올 겁니다. 어제 종가가 41,750원 때문에 아마 4만 원 정도 올 것 같습니다. 4만 원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4만 6천 원, 2차 목표가 6만 원, 3차 목표가 한 8만 원 정도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하락 시에 추가 매수는 3만 6천 원입니다. 손절가는 한 3만 5천 원 정도 잡고 일단 중요한 거 오늘 크게 매수 때보다는 막 크게 올라갈 때보다 오늘은 저가에서 일단 매집 판단은 매수한다는 마음으로 4만 원 정도 매수할 때가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제가 제시한 목표가 1차, 2차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도 좋은 매매 한번 해보시가지고 제가 권유하는 종목으로 큰 수익 한번 나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피크그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4만 원 선 정도에서 매수 가격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 1차 목표가는 4만 6천 원 그리고 2차, 3차는 6만 원, 8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피크그램까지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줬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 좀 해볼까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아, 예. 네. 지난주에 제가 퍼스텍을 했습니다. 퍼스텍을 여러분들한테 3,100원에서 3,200원 사이에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당일날 매수가 되었습니다. 매수돼서 뭐 시장도 지금까지 정말 안 좋았지 않습니까? 어제 뭐 반등을 했지만 안 좋았는데 일단 뭐 또 퍼스텍은 매수가에서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만원. 지금 앞으로도 뭐 얼마 전에도 뭐 북한이 뭐 미사일 뭐 300발도 쏘고 앞으로도 더 긴장이 고조되어 싶은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퍼스텍은 전쟁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종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 관련주는 대폭발 쪽으로 급등이 났다가 또 밑으로 많이 꼬꾸라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비테이라든지 그래서 퍼스텍 뭐 매수하신 분들은 시험 보시다가 한 3,300원, 3,500원, 4,000원 이렇게 보시고 급등 나오거든 수익권에서 5%, 10%, 20% 수익권에서 매도하시기 좋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업다운에 추천한 종목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정도 한번 보시고 한번 한 7년 믿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퍼스텍 리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